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매콤 오돌뼈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양념을 한다고 해도 돼지 비린내의 특유의 잡내를 없애지 못하면 드시다가 거부감이 생기니까 오늘 영상 만드는 방법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초 고추장, 자, 골드라고 써 있고요. 자, 35g 정도만 계량해서 담아 주시고요. 자, 고운 고춧가루는 4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맷돌표 순우춧가루예요. 자,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상 제품 업소용 미원이에요. 자,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선택 사항이에요.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1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맞은쇠 요리는 그램수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자, 간마늘은 2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화 국간장이에요. 자, 3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식자재 업체에 가보시면 매원이라고 매실액이 있어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실액이 들어가면 돼지 누린 냄새도 잡아주지만은 이 단맛 조절도 있으니까 집에서 대용품으로 매실청을 쓰실 때는 간을 살짝 단맛을 보시고 넣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롯데표 미림은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뚜기표 올리고당이에요. 자, 3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자, 소고기 다시다는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고기 다시다라고 해도 다 같이 함량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마전사는 2kg짜리 쇠고기 다시다를 쓰고 있고요. 쇠고기 함량은 5%짜리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양념장을 다 만들어졌으면 냉장고에다가 자 밀팩하셔갖고 하루 정도 숙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맛은 안 봐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자, 랩으로 한번 감싸신 다음에 냉장고에다 두시고 내일 하루 24시간 있다가 나중에 오돌뼈에다가 넣고 맛나게 볶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오돌뼈예요. 국내산이고요. 1kg에 한 6,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오돌뼈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오돌뼈는 돼지의 갈비뼈 끝에 위치한 연하고 맑은 색의 늑연골 부위를 말하는데, 씹히는 소리를 따서 오도독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돌뼈 잡내를 잡기 위해서 뭐 찬물에다가 몇 시간 정도 담갔다가 잡내를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마전산을 오늘 소주로 한번 잡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고 오늘 소주로만 자, 살맛 내듯이 자, 볶아 볼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소주는 2컵, 종이컵으로 2컵이고요. 3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굵은 소금이에요. 자, 10g 정도만 해서 밑간을 좀 해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주 넣고 또 고기를 삶아냈다고 해서 나중에 먹을 때 취하지 않냐, 아이들이 먹을 때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냄새가 소주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한참 볶듯이 이렇게 익다 보면 소주 냄새가 다 발효가 돼가고 날라가니까 그런 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소주에다가 같이 볶으면서 소주 냄새도 날라가고 잡내도 잡았는데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불을 끄고 자, 물을 쭉 따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고 있는 불은 업소용 2구짜리 화구고요. 자, 불은 중센 불이에요. 여기다가 고추 기름은 자,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식용유는 3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름이 섞였다 싶을 때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같이 잘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이 많이 좀 되직할 거예요. 한 번에 한 곳에다가 넣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로 나눠서 양념장을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을 센 불에서 자, 빨리 순발력 있게 잘 볶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불맛을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토치, 불토치로 갖다가 불을 쌓아주시면서 볶아내시면 더 맛나게 불향을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위험하니까 불토치는 쓰지 마세요. 불토치가 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리체, 약간 구멍이 큰 조리체에다가 볶은 오돌뼈를 집어넣으시고요. 자, 불을 센 불로 켜신 다음에 이 조리체 오돌뼈를 불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서 자, 위에다가
뒤집어 주시면서 불 맛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셔도 참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집에서나 업소에서는 나는 좀 더 맵게 하셔야겠다 하신 분들께서는 자, 청양고추를 슬라이스해서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청양고추 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응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맵게 하다 보면 또 살짝 단맛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설탕도 조금만 더 늘려서 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딱 좋아요다. 이거 나중에 업소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영상은 자, 코다리 조림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